여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좀 짜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. 오, 그래, 이런 걸로 뭐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. 하이 여러분들, 부릅니다. 자, 오늘은요 제가 바로 재미있는 배 통발을 만들어서 동해바다에 던지면 어떤 생물이 잡힐지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개통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문을 했는데 해외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달라서 급작스럽게 만들어야 돼서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직접 만들어서 잡아먹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,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우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렛츠기릿. 자, 준비를 했습니다. 굉장히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케이블타이랑 뭐 이런 거 팔더라고요. 별로 비싸지도 않았어요. 다행입니다. 자, 우선 제가 생각한 거를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우선은 만들어 볼게요. 자, 여러분들 완성했습니다. 한 10분쯤 걸렸나? 지금 보면 입구가 하나 있죠. 지금 다른 곳은 다 전면이 막혀있고, 일단 원리로 설명해드리자면 깨다시 꽃게 같은 경우는 바닥을 모래 주변만 이렇게 기어다니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 통로로 들어가게 되고요. 통로가 굉장히 좁잖아요. 그래서 안에 고등어 미끼나 다른 미끼들을 넣으면 냄새를 맡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가려고 할 때는 이 턱을 못 넘고 여기 아래쪽이나 뭐 이런 데 걸려 있는 건데, 우선은 통발 이렇게 만들면 왠지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우선 바로 동해바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잡을 수 있겠죠 여러분?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바로 렛츠기릿! 자,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 바로 파도도 잔잔하고 통발 던지기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오, 서핑도 하시고 바다가 푸르릅니다. 굉장히 오늘 느낌이 좋아요. 이제 유튜버 분들 오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오시면 바로 해야겠어요. 저기요. 뭐지? 자, 여러분들 바로 다들 이제 모였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통발을 설치할 거고, 이제 갈가부에서 한 명이 들어가가지고 통발을 저기 수심 깊은 데다가 넣을 거고요. 야, 이거는 또 만들어 온 겁니다 벌써. 그리고 하나 둘, 1인 1통발이니까 3명이서 하나씩 할 겁니다. 지금 1일 통발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만든 지 한 3분밖에 안 됐는데 오, 진짜 많이 만들었네. 근데 얘 잘 못해요. 아, 빨리 만들어 봐요. 해지겠다. 원래 깨다시 꽃게 해져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원래 깨다시 꽃게는 무조건 야행성이어가지고요, 밤에 던져야 돼요. 아, 통발을 해도 무조건 밤에 해야 나오고, 낮에 하면은 해봤는데 거의 안 나오더라고 통발에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하나씩 결국에 다 완성이 됐습니다. 지금 이거를 저기 안쪽에 하나, 저 중간에 하나, 겉에 하나 해서 총 3개를 할 건데 갈가보를 해서 할 겁니다. 아, 난 안 줘. 난 나도 안 줘, 안 줘. 난 안 줘, 나도 안 줘. 자, 오케이, 삐지기 없이 단판, 딱 한 판, 가위바위보. 오! 아! 다 죽잖아! 아, 진짜. 이건 이긴다. 가위바위보? 아! 아, 근데. 야, 나 근데 요새 계속 지는 것 같아. 근데 중요한 거는. 나도 입는 건가, 슈트? 입는 거죠. 두 명 입는 거죠, 두 명. 입고, 낮은 데로 가고, 깊은 데로 가고, 나는 가죽장아, 개꿀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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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가시죠. 빨리 옷 갈아입고 오시죠. 아, 슈트 입는 게 일인데, 씨. 아니다. 자, 여러분들 연어는 갑자기 왜 금어기인데 나타났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제가 수산자원관리공단이랑 협업하면서 이 한 마리를 제가 얻어오게 되었습니다. 허락은 확실히 받았고요. 자, 이거를 우선 넣어야 되는데 크기가 워낙 커서 조금 걱정입니다. 어쨌든 제가 연어를 이 통발에 넣어서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진짜 이걸 입기 싫었는데 다시 안 입겠다고 다짐했는데 좀 입게 되네요. 이거 입으면 못생기지잖아요. 아, 원래 못생겼는데요 저는? 저도요. 자,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미끼입니다. 저는 연어를 준비했고, 이제 빵님은 이제 학꽁치랑, 이게 뭐였죠? 이거는 방어랑 고등어 대가리고요. 아, 야, 오늘 미끼 너무 좋다. 솔직히 이거 미끼로 안 쓰고 저희가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. 어, 그렇긴 한데 깨다시 꽃게에 상어금 되는데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발에 연어를 한 마리 통째로 넣었고요. 이제 고프로를 설치해서 제가 바다에 들어갈 때는 이거를 이렇게
제가 촬영을 하면서 한번 최대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태양 못 치면 그냥 이대로 그냥 막 갈 거예요. 야, 또 이거 또 신경 쓴다고 이제 다 걸어요. 왜냐면 바닥에 너무 붙거나 벽면에 붙으면 애들이 안 들어오고 겉에서 먹잖아요. 이렇게 보면은 디테일. 아, 역시 통발 유튜버. 이 디테일. 어우, 빵님 또 머리 좋게 머리 공중에 달아버리네 그냥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오징어 생선, 오징어 생선, 연어 해가지고 이 통발을 이제 1인 1통발로 해가지고 설치를 각각 해보고 판 늦게 걷을 거죠? 한 4-5시간 뒤에? 한 4시간 뒤에 걷도록 하시죠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선은 들어가 봅시다. 우선은 빵님이 제일 가까운 거리니까 빠르게 설치하고 제가 중간 지점 사랑 키 높이 보거 씨가 갈갑을 줬으니까 조금 더 멀리. 근데 너무 위험한 데는 안 되고 적당히. 적당히 갈게요. 빵님 가세요. 아, 줄 잡고 있어요 내가. 저 멀리 갔으면 좋겠다. 저 멀리 가버려. 줄이 생각보다 짧은 관계로 연장했습니다. 한 20m. 자, 우선 저렇게 설치를 하나 할 거고요. 보거씨 조심하세요. 아, 나 죽을 것 같아. 아니, 버디 있잖아요. 내가 옆에 있을 거예요. 나 벌써 숨이 안 쉬어져. 내가 인공공을 해줄게. 여러분, 사실 깨다시 꽃게를 잡으려고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. 깨다시 꽃게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요, 이제 동해에서는 이제 10월쯤 이제 어업 하시는 분들 그물에 미친 듯이 올라오는 게 깨다시 꽃게입니다. 그래서 깨끗하시면은 매운탕에 공짜로 넣어주는 게 깨다시 꽃게예요. 깊어! 깊어! 야, 헤엄쳐서 들어가네. 저기 걸어가도 저기 무릎 밑 밖에 안 되는데 왜 저렇게. 자, 지금 저기 이제 보거 씨가 좀 깊은 곳으로 갈 거고요. 이제 데커통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이제 고프로랑 해서 현재 촬영 중에 있습니다. 지금 야간이라서 사실 안 찍힐 건데 우선은 켜놨고요. 우선은 지금 모래밭에 이제 개 종류들이 많이 살아요. 또 모래 속에 이제 숨어 있거든요. 그래서 야간에 먹이를 먹기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모래밭을 서성이면서 헤엄쳐 다니는데, 우리가 만든 개통발 같은 경우에는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. 저는 이제 보거 씨 버디 역할로 해서 졸졸졸 따라 다녀보겠습니다. 와, 나 이거 바다 출렁이면 저 이거 빠져요 이거. 와, 알겠습니다. 아, 너무 힘들어. 나가시죠. 네. 자, 여러분들 지금 통발 던져놓고 또 생물 유튜버끼리 모였는데 또 심심하잖아요. 그래서 해루질하러 왔습니다. 여러분들, 이게 이제 밤고동이라는 건데 이게 이끼를 굉장히 많이 먹어줘요. 그래서 해수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채취에다가 넣으면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여기 지금 말똥성기도 좀 작은 사이즈로 많고,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게 보면은 이끼 제거용으로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. 뭐 먹고 그런 것보다는. 여기 성기도 크죠. 여기 해루질 포인트로서는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찾고 있는데 성게 위주로 많은 것 같고, 물이 굉장히 진짜 깨끗해서 재미지긴 한데 성과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예감이 드네요. 아, 그 알이 완전 귀엽다.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저거 강도다리 같아, 그지? 아, 저 정도. 네, 옆에 색깔이 있으면 강도다리거든요. 야, 보통 오늘... 여기서 이제 저런 깻잎 사이즈가 많이 나옵니다. 잡아볼까? 어, 그 지팡이 삼아. 아오, 왜, 뭐야, 허벅지네. 괜찮네. 일로와, 일로 해. 이 빗 따라와. 내 빗. 이거 따라와. 하나, 둘, 셋. 오! 잡았어! 야. 이게 강도다리잖아요, 맞죠? 이게 강도다리예요? 강도다리. 옆에 날개 색깔 있어요. 이쁘네. 아, 이뻐. 야. 풀어주죠? 네, 이제 살려줘야 돼. 나와줘. 풀어줄게요. 네. 바로 여기서. 네, 놔주세요. 가버려. 자, 이게 여러분들 바이게입니다. 무늬가 가로로 줄무늬가 엄청 많죠. 옛날에 멘티스 먹이로 많이 줬었는데 멘티스가 그립다. 아, 여기 또 새우 또 있네. 눈이 빨간 거 보이시죠? 이게 새우입니다 여러분. 해루질 경험이 많이 없었는지라 다 잡고 싶은 욕구가 있네. 자, 이거 별구갈사리는 잡아서 채취해야 됩니다. 와, 근데 진짜 해루질 이제 여기에서 좀 매력 포인트를 찾았네. 이게 예상치 않은 게 나오네. 여기 앞에 있잖아. 잡아보고 싶어. 빨리 잡아봐. 잡는다. 가운데 몸통 잡아야 돼요. 하나, 둘, 셋, 라삭. 갔어. 나도 초보 해루질러 한번 해보고 싶다고. 알았어. 초보 해루질러. 오늘 부르님이 돌기 한 마리 잡을 때까지 합니다. 이거 돌기 아니야? 아, 이거 바이게잖아요. 집 가고 싶어. 박하지요, 박하지. 아, 이길 건데 알아. 아, 빨리 잡고 집에 갈라 했는데. 미친 사이즈. 내가 잡을 거야. 아, 제발. 알았어. 아니, 이걸로 해. 저. 손으로 잡으면 안 돼, 그냥? 절대 안 돼. 잡았어. 이야! 와! 와! 박하지다, 박하지. 박하지가 이렇게 크다고? 아니, 집어. 잠깐만. 야, 나 물은 거 봤어? 야. 야, 나. 잠깐만.
와 집게 미쳤는데? 우와 진짜 집게가 미쳤어요. 엄지랑 한번 비교해주세요. 우와 여러분 보이시죠? 우와 이거 맹그로브 사이즈, 맹그로브 사이즈 장난 아닌데? 우와 나 처음 봐. 이만한 거 나도 처음 봐요. 푸르님 눈 반짝거리는 거 보여? 아니, 나도 처음 봐요.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보라색이잖아요. 이거를 서해에서는 보라돌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 보라돌이. 여러분들 이게 박하지라는 돌개라고 하는데 지금 발색도 푸르딩딩하고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. 이게 좀 작아 보이는데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. 등 위를 딱 눌러. 누르면서 찝어. 오케이. 나이스. 야 얘도 보라색 오, 보이네. 얘도 보라돌이네. 오, 오케이. 나이스. 대박. 아니 깨다시 아닌가. 돌개가 일단 보면 저 잡으세요. 잡았다. 얘는 보라데이가 되게 직전인 것 같아요. 색깔이 약간 보라빛 되네. 아 얘 뚜비네. 초록색을 보니까. 아 재밌는데? 아니, 너무 좋은데? 파티다 파티. 오 세 마리 넣었는데 꽉 찼네. 아니 CR이 진짜 너무 좋아. 오 뭐야? 자 여러분들 해류질 종료했습니다. 아 이제 통발 확인하러 갈 건데 제발 들어있길. 자 여러분 이제 확인하러 왔는데 요거 우선 눈다고 합니다. 이거 아까 잡았던 거. 잠깐만. 야, 조심해야 돼, 조심해. 오, 오 아직도 살아있어. 오, 야, 진짜. 오, 다시 오, 봐도 오, 엄청 크다. 나 이거 아이스박스 다 찼는데? 사실은 줄은 40m, 50m 했는데 막상 40m, 50m 들어가도 허리밖에 안 오더라고요.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제발. 오, 있어. 오! 심심해. 야 이렇게 크게 여기서 잡힌다고? 잠깐만 일단 나가자. 야 일단 뭐야 나가자.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. 얘 일단 꺼냅시다. 오오 박하지만한데? 오오 빵 봐봐. 야. 얼굴을 한번 비교해주세요. 우와 이렇게 하라 그랬어. 우와 진짜 얼굴 개 크다. 여러분들 이게 바로 모래에서 사는 동해나 이제 남해 전국적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깨다시 꽃게라고 하고 또 금게라고 표현도 하죠. 그죠. 예, 강원도에서는 금게라고도 합니다. 와 진짜 대박이다. 걔들이 원래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힘이 없는 거고 각각류가 최고 최악하죠. 온도의 온도 편차. 온도 편차가 가장 그러고 H라고 적혀있어 등에.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진짜 연어 한 마리 통째로 얻어와가지고 넣은 통발인데 제발 나와라. 오! 잠깐 연어 때문에 색깔이 안 보여. 너무 커서 없는 거 같아. 오 이거 여기 있어. 오! 오! 와! 야. 세 마리야 세 마리? 야야야야야야! 얘 나가는 거 아니야? 연어 얘 크다 얘 커. 오 야야. 연어 잡힌다. 여기 왔어. 어디? 여기 밑에. 부레 이거 찌부대.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. 안에 거 큰 거부터 꺼낼게. 아 기다려 큰 거 먼저. 자 여러분 제가 자작 통발로 깨다지 꽃게를 잡았습니다. 대박 사건. 울리는 거 아니야 저러죠? 무튼 세 마리 나왔어요. 3마리. 세 마리 들어가세요.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보거시 통발인데 보거시 거 이것저것 넣었죠? 짬뽕. 오, 정말 찾았다. 어, 근데 뭐 없는데? 있다고? 있다. 나 일단 한 마리 봤어. 올려봐. 어, 내 다리. 어, 있어. 다들 팔 늦기 싫어서 발로 차고 있는 거 봐. 빨리 손 넣어. 야, 나 아니야. 내가 손. 잡아. 잡았다. 잘했다. 야, 그만 봤어? 오징어 잡고 있는 거. 오징어 잡고 있는 거 봤어. 야, 쟤 오징어 들었다. 아, 얘 오징어 엄청 좋아해. 아, 나 자꾸 얘 눈 마주쳐. 잠깐 미안해. 모자이크. 아, 얘도 얘 사이즈 괜찮다. 자, 들어가라. 오케이. 10마리. 와, 오늘 잠깐만. 오늘 좋은데? 아. 그러면 뭐 몇 마리씩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겠네. 아, 논아서 먹어야죠. 일단 제가 봤을 때 박하지는 네. 우리 한 마리씩 가져갈 수 있으니까 박하지 한 마리씩 가져가고 그다음에 7마리니까 둘둘 3 이렇게 가져가면 되거든요. 깨다시는 갈가부 해 가지고 한 명 더 한 마리 더 가져가. 오케이, 오케이. 안 하면 지금 거 가위바위보. 오케이. 아, 일단 두 마리. 나 또 졌어. 안 하면 지금 가위바위보. 예. 무기야. 뭐? 나빠야. 와 진짜 오늘 사실 기대 크게 안 했거든요. 이 자작 통발이라는 게 사실 원리는 저희가 조금 뭐 공부는 해서 했긴 했지만 저는 사실 기대 안 했어요. 근데 해루질에서 박하지 2~5만 원 거 잡고 그리고 깨다시 꽃게를 지금 통발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.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 무튼 연어를 통발에 넣어서 바다에 넣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. 무튼 초보 해루질러 바다에서 오늘 첫 성공했습니다. 아오. 자 우선은 두 마리는 가져와서 저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뭐로 드실 거예요? 모르겠어요. 맛은 이거에 검색해봐야지. 사실 깨다시 꽃게는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 네. 어떤 게보다 튀겨 먹으면 맛있는 게예요.
튀겨서 칠리 소스 딱 찍어서 먹으면 진짜 그날 잠 푹 잡니다. 그럼 끓여 먹을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 잡았어. 잡았어. 이게 감도다리잖아요. 맞죠? 이게 감도다리. 옆에 날개 색깔이 있어요. 이쁘네. 이뻐. 이야. 와. 이거 진짜 크다, 이거.